정인우 엄마예요. 저는 이창수 아빠입니다. 조성재 엄마입니다. 네, 조성재 아빠입니다. 저는 그 김두현, 청소년 저 아빠 되고요. 저 고등학교 때 꿈은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 꿈은 원래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꿈은 뭐냐면 제가 만화를 좀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꿈은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어요. 인생이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꿈이 교사였었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만남들의 소홀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천국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싶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네가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지금 비록 남들보다 두각을 뛰어나게 저기는 하진 않지만 아빠는 너를 정말 믿는다. 장수야, 정말 사랑한다. 우리 아들 성재야, 엄마가 그냥 영화를 되게 그러네. 엄마가 우리 성재 너무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너무 고마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나중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성재한테 너무 많이 욕심을 부려서 너를 참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성재가 엄마 아들이어서 엄마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 사랑해. 아빠는 성재 같은 아들을 둬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빠가 만약에 없어도 우리 성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나만의 성재만의 시간을 갖고 아빠처럼 살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성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게 아빠 소원. 사랑한다 아들. 지금 너는 승무원이 돼서 비행을 마치고 보고 있을 거야. 그치? 지금쯤이면 승무원이 돼서 어느 정도 경력도 쌓았을 텐데 물론 그 직업이 너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준비했는지 잊지 않고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그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나는 네 나이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이랬을 거 되게 많은 거 같은데 내가 가장 지금 이루고 싶은 꿈이 간호 장교가 돼서 간호사가 돼서 해외에 나가서 좀 힘든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은데 너는 했는지 모르겠다. 나 진짜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이 꿈을 가졌거든. 근데 너가 근데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너가 그걸 이루지 못했다면 꼭 이뤘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되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그 일을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드리고 전사님 비행기 한번 태워드리고 그리고 10년 후에 지금 지냈던 친구들이나 이렇게 후배들이나 이렇게 다 같이 연락 계속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네 형제야 나는 19살 형제야. 10년 뒤에는 너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동정당당해. 그리고 그때는 철이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한테도 효도하고 교회도 계속 잘 나가고 기부도 많이 하고 전도사님 비행기도 태워주고 엄청난 재력가가 되어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못한 공부들도 좀 해서 지식을 좀 채워져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